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5년 3회 기출문제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과목 상권분석 2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분석에 사용되는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보통 회귀모형은 y 거를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플러스 베타 2 x2 더하기 엡실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x1, x2가 이제 독립 변수고요. y가 종속 변수가 되는 겁니다. 회귀모형을 통해서 점포의 특성, 그다음에 상권의 경쟁 수준 등 다양한 변수들이 점포 성과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단계적 회귀 분석은 변수가 너무 많아 해석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다음에 3번 보시면 회귀 모형의 설명 변수들은 서로 연관성, 즉 서로 상호 연관성, 즉 상관관계가 높을 때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회사를 보시면은 회귀 모형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분석 방법이다. 그래서 이 x1, x2가 독립 변수가 됩니다. 그다음에 y가 종속 변수가 됩니다. 회귀 모형의 설명 변수들은 서로가 독립적이면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기 3번을 보시면 상관계가 높을 때가 틀린 거고요. 서로 독립적이면서 상관계가 없어야지만 올바른 회귀 분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연구 결과 혹은 분석가의 판단 등을 토대로 소수의 변수를 선택하여 회귀 모형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신규 점포의 입지 타당성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거래 특성과 상권을 가진 표본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 모형이 출제가 됐고요. 27 보시면 허프 모델과 ML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권 입지 분석의 제1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서술적 방법이 있었고요. 서술적 방법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체크리스트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지조사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율법, 네 번째 유추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규범적 모형으로 규범적 모형과 여기는 이제 중심지 이론이 있었고요. 중심지 이론에서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과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과 래쉬 수정 중심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래쉬의 수정 중심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소매인력 이론이 있었는데요. 소매인력 이론에서는 레일리의 소매인력 이론과 레일리 소매기로 이론과 컨버스의 수정 소매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확률적 모형이 있었는데 확률 모형. 첫 번째가 허프의 확률 모형이 있었습니다. 허프에서는 허프 모형이 있었고 수정 허프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NL 모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MCI 모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루스 모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27을 보시면 허프 모델과 지금 문제에서는 허프 모델과 MNL 모형, 허프와 MNL 모형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허프 모델과 MNL 모형은 모두 상권 분석 기법 중에서 확률적 모형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확률적 모형이고요. 두 모델은 일반적으로 상권을 소규모의 세부 지역, 존으로 나누는 절차를 거친다 됐고, 그다음에 허프 모델과 달리 MNL 모형은 점포, 이미지 등 다양한 영향 변수를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변수가 많이 추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MNL 모형은
점포의 객관적 특성보다는 소비자의 주관적 평가자료를 활용한다 되어 있는데요. 해설 보시면 확률점 모델에 해당하는 M&L 모형은 점포의 객관적 특성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주관적 효용도 포함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특성보다는 소비자의 주관적 평가가 아니고요. 객관과 주관적인 효용 전부 다 동등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M&L 모형은 상권 분석을 할 때마다 변수인 민감도 계수를 추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확률 모형 두 가지 비교하는 것이 문제 나왔고요. 중심지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중심지 이론은 여기 보듯이 크리스탈라와 래쉬가 있습니다. 평지상의 어떤 곳도 중심지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곳은 없다고 가정을 한다 되어 있고요. 최소 요구 범위는 생산자가 초과인을 얻을 만큼 충분한 소비자들을 포함하는 경계까지 거리다 그랬는데요. 거기 해설을 보시면 최소 요구 범위는 중심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상권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계까지 거리가 아니고 최소한의 어떠한 상권 범위를 얘기합니다. 중심지 활동의 도달 범위라는 것은 중심지 활동에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간적 한계라는 말이 나오고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인간의 각종 활동 공간이 어떤 핵을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대상 지역은 구매력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최소 요구 범위, 그 다음에 중심지 활동의 도달 범위 이 정도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점포의 29번 보시면 점포 입지를 평가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접근성은 물리적, 심리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상권의 소비자의 주 동선상에 위치하거나 가까울수록 소비자의 유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철도나 6차선 이상의 도로 등 인공지형물은 상권의 단절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동 중에 점포가 보이는 거리로 점포의 가시성을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성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시계성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점포를 찾기 쉬운 정도나 점포 위치를 설명하기 용이한가는 점포의 근접성, 접근성에 해당한다 그랬는데요. 해설을 보시면 점포를 찾기 쉬운 정도나 점포 위치를 설명하기 용이한가는 점포의 인지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인지성과 접근성의 구분이 나옵니다. 가끔 물어보기 때문에 점포의 접근성은 도보나 차량 등을 이용해서 점포의 진입이 얼마나 유리한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접근성은 진입이라는 어떠한 키워드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치는 이제 객관식 질문에서 이러한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진입 여부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접근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위치 여부 나오면 이제 인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30분 보시면 최근 상권 분석을 위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GIS, 즉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GIS는 지리정보 시스템인데요. 이 IS는 제가 이제 바이 컴퓨터라고 얘기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입체적으로 3D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지도 작성 체계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체계, 즉 DBMS의 결합이 바로 GIS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하나 더 추가되는 게 DBMS인데요. 여러분 이제 4편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지도 레이어는 점선 면을 포함하는 개별 지도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고요. GCRM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 작성, 그 다음에 데이터 및 공간 조회, 그 다음에 버퍼링 등을 통해서 효과적인 상권 분석이 가능하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상권의 중첩을 표현하는 작업은 아직 한계점이 남아있다 그랬는데요. 해설을 보시면 GIS를 통한 상권 분석으로 매출액의 추정 및 상권의 중첩을 표현하는 작업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중첩 분석은 동일한 지역에서의 각종 자료들을 중첩해서 조사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얘기한다. 주로 최적 입지 선정할 때 활용되어진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나중에 정보 파트에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점이 남아있다라는 게 이제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31번 보시면 다음은 어느 상권 분석 방법과 관련된 용어들이다. 연관성이 없는 것은 물어봤는데요. 애플밤 그랬고, CST 기법, 그다음에 유사 점포, 점포 선택 등 확률선, 교수적 방법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점포 선택 등 확률선은 화푸의 확률 모형과 관련이 있다. 화푸의 확률 모형이 점포 선택 등 확률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점포를 선택할 때는 동일한 확률로 뽑혀진다는 게 등확률선입니다. 애플밤이 유추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밤 그러면 여기서 버리면 유추법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애플밤이 나옵니다. 애플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죠. 여기서 유추법인데요. 거기서 보시면 이제 아날로그 유사점포라고 되어 있는데 아날로그법입니다. 아날로그.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이 이제 유추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30번 보시면 허프 모델 관련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확률 모형입니다. 일단 소비자의 점포 선택 행동을 결정적 현상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해설을 보시면 허프 모델은 소비자의 점포 선택 행동을 확률적 현상으로 해석합니다. 소비자의 점포 선택 행동은 결정적 현상으로 볼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결정적 현상으로 봤다는 것은 확률 모형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질문이고요. 소비자로부터 점포까지 이동 거리는 소요 시간으로 대체하여 계산하기도 한다 맞고 소매 사건 연속적이고 중복적인 구역이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합니다. 특정 점포 효용이 다른 선택대한 점포들의 효용보다 클수록 그 점포의 선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포 크기 및 이동 거리에 대한 민감도 계수는 상권마다 소비자의 실제 구매 행동 자료를 통해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계수를 이용해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허프 모형이 많이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로도 이제 풀어보셔야 되고요. 33번에 복합용도 개발이 필요한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도시 공간의 활용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2번 보시면 신시가지 팽창을 막고 신시가지 행정 수요를 경감하기 위해서 그랬는데요. 해설을 보시면 복합용도 개발의 필요성은 도시 균형적 발전과 신시가지나 또는 신도시 도시 기반 시설 및 공공 서비스 시설 등에 소요되어지는 공공 재정 및 민간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수요 감소가 아니고요. 민간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복합용도 개발이 필요합니다. 도심지 활력을 키우고 다양한 삶의 기능을 제공하는 장소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하고 공동화 현상, 즉 도넛 현상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도시의 상업 기능만의 극악한 발전보다는 도시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과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복합용도 개발이 필요합니다. 34번 보시면 상권은 흔히 상품 특성의 관점, 그다음에 구매자 관점, 판매자 관점, 판매량의 관점, 지형적 관점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1차, 2차 한계로 분류하는 것은 판매량의 관점에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줄 만한 곳이 판매량의 관점인데요. 해설을 보시면 고객의 매출액, 즉 판매량 관점에서 보면 총 매출의 6에서 70%. 판매량 그러면 이제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매출의 60에서 70%가 이제 1차 상권이고 20에서 25%가 2차 상권이고요. 그 외의 지역은 5%에서 한 10%. 가 이제 3차 상권, 즉 한계 상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매출액인데요. 매출액 대신에 지금 판매량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 관점으로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35번 보시면 다음 입지 분석 기법 중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같이 수십 개 또는 그 이상의 많은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점의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용이하지만 한두 개 점포만을 소유하고 있는 소매점에서는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들을 짝지어진 것은 그랬는데요. 아날로그법과 회귀분석법을 들수 있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아날로그법은 여기 아날로그라고 그랬잖아. 유추법을 얘기합니다. 유추법을.
유추법을 얘기하고요. CST 방법을 활용해서 현실적인 상권의 공간적인 규모를 추정하기 때문에 대상 점포의 수가 많을수록 신뢰성이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 많을수록 신뢰성이 올라갑니다. 이는 신규 점포와 상권의 규모나 특성이 유사한 점포의 매출액을 통해서 예상 상권의 범위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유사한 여러 점포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반면 회계분석법은 이와 더불어서 회계분석법은 기존의 점포에 대한 다량의 정보를 필요로 하므로 많은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 연쇄점 등에 활용하기 용이한 방식입니다. 또한 이는 여러 점포의 매출액을 추세적으로 분석해야 신뢰성 높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샘플이 있는 경우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회계분석법도 수가 많아야지만 신뢰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두 개의 점포만을 소유하고 있는 소매점에서는 아날로그나 회계분석법은 쓸 수가 없습니다. 36번을 보시면 소매사건의 크기와 형태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경쟁점포와의 거리, 취급상품의 종류, 점포에 대한 접근성, 그 다음에 점포 입지 등이 중요하고 종업원의 친절도는 직접 요인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종업원의 친절도는 해당 점포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요소로 개별 점포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질적인 수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동그라미 4번이. 그 다음에 37번 보시면 소매 포화지수가 나옵니다. 1번 보시면 시장 포화지수는 시장에 대한 기회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된다 그랬는데요. 해설을 보시면 시장 포화지수는 양적인 측면에서 경쟁 정도의 평가가 가능하나 소비자들이 거주지역 밖에서 소비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수가 낮아질수록 잠재 수요 또한 낮아짐을 의미하며 시장 잠재성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기회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보시면은 활용하더라도 시장 포화지수를 활용하더라도 특정 상품에 대한 경쟁 정도는 평가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경쟁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포화지수는 특정 경쟁업체만 선정하여 지역 내 주요 경쟁지수를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특정 경쟁업체만을 선정하진 않습니다. 지역 내 단위 면적당 잠재수를 평가하기 위해 타 지역의 매출도 활용한다고 그랬는데요. 소비자들이 거주지역 밖에서 소비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적의 매출을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수가 낮을수록 실제 수요보다 잠재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여 잠재성도 평가된다 그랬는데요. 이 지수가 낮다는 것은 잠재수요 또한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장 잠재성도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은 1번 보기 지문으로 시장에 대한 기회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서술이 되어 있는 거고요. 38번 보시면은 한 소비자가 세 점포들 중에서 하나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소비자가 부여하는 점포 크기에 대한 모순은 1이라고 가정하자고 그랬습니다. 또한 점포 ABC 크기 및 소비자의 집으로부터 각 점포까지 거리가 표와 같다고 하자 허프 모델 적용 시 모수가 거리 모수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으로 변한다면 소비자가 점포 C를 이용할 확률은 어떻게 변하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허프를 묶고 있는데요. 이제 계산식으로 묶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 모수가 거리 모수 보통 이제 란다라고 표현하는데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으로 변합니다. 즉 거리 모수는 제곱에 반비례하고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의미고요.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세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하고요.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계산을 해야 됩니다. A가 크기가 5만이고요. 5만을 거리 제곱 4의 제곱으로 나눠줘야 하지만 반비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가 크기가 면적이 7만이고요. 이거를 거리인 6의 제곱으로 나눠줘야 되고 그 다음에 C가 4만입니다.
4만을 거리인 3의 제곱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모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5만을 거리의 3승으로 나눠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만을, 6의 3승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만을 3의 3승으로 나눠주는 것이 거리 모수 3일 때의 계산 방법입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소비자가 점포 C를 이용한 확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전체에서 이 C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전체에서 여기 C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각각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46.7%가 나왔고요. 이게 이제 46.7%가 계산이 되는 거고 이것이 57.2%. 이 부분이 57.2%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거리 모수가 이렇게 변할 때 점포 C를 이용할 확률은 이 차이인 10.5%, 이 차이인 10.5% 포인트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38번은 보기 4번 10.5% 포인트 정도 증가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39번을 보시면 공간 균배의 원리에 의한 상점의 분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 국부성 네 가지가 있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심성 점포는 배부지 중심지 입지가 유리한 상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집심성 점포로 분류되는 것에는 백화점이나 음식점, 고급 음식점, 영화관 등을 둘수 있습니다. 집재성은 가구점이나 기계점 등을 둘수 있고요. 산재성은 같은 업종이 좁은 지역에 서로 가까이 있어야 유리한 상점이다 그랬는데 해설을 보시면 집재성 점포는 같은 업종이 좁은 지역에 서로 가까이 있어야 유리한 상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기 4번은 집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산재성 점포는 같은 업종끼리는 산재에 흩어져야 유리한 성격을 지닌 점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모여 있으면 안 되는 게 산재성입니다. 모여 있어야 유리한 것이 집재성이고요. 그래서 집재성과 산재성은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어떤 특정 지역에 같은 업종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해야 유리한 상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4번이 틀린 점이 되겠습니다. 40번 보시면은 컨버스의 법칙을 적용할 때 이제 좀 지웠는데요. 규범적 모형에 나옵니다. 그래서 컨버스의 법칙을 적용할 때 아래 박스 속에 인접한 두 도시 A와 B의 상권 분기점은 A로부터 몇 킬로미터 지점인가 그랬는데요. 이 문제도 수업 시간에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컨버스는 상권 분기점을 도출하는 겁니다. 상권 분기점을 도출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A 도시 인구수 25만 명, 그다음에 B 도시 인구수 100만 명, A와 B 도시 거리가 18km일 때 컨버스 제1법칙을 적용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1 플러스 루트 P분의 PB, DAB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는데요. A 도시 인구수 25만 명, population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5만 명. 그 다음에 B 도시 인구수 PB가 100만 명, 이 25만 명. 그 다음에 A 도시와 B 도시 거리 이것이 18km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4기 때문에 루트 4 그러면 2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18 돼서 3, 6, 18, 6km가 됩니다. 그래서 A로부터 물어봤기 때문에 A로부터는 6km. 문제에서 B로부터 그러면 B로부터는 이 차이인 12km가 되겠습니다. 41번 보시면은 제품들이 특성을 고려했을 때 보기 중 적합한 입지가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부패성이 심하거나, 그다음에 3번 중량이나 부피가 늘어나는 산업, 4번 재고 확보가 필요한 제품, 5번 소비자와의 접촉이 많이 필요한 제품, 그다음에 2번에 총 비용 가운데 원재료 수송비가 제대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1, 3, 4, 5가 맞고요. 2번이 성격이 틀립니다. 해설을 보시면 총 비용 가운데 원재료 수송비가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원료 지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료 지향이랑 비교한 게 이제 시장 지향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향보다도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지금 보기 2번은 원료 지향이고 나머지 보기는 1, 3, 4, 5는 시장 지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중량이나 부피가 늘어나는 중량 증가 산업에 필요하는 거고요. 이거는 중량 부피가 줄어드는 중량 감소 산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문제 42번을 보시면은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알맞은 단어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입지 이론에서 기초적인 모델로 사용하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보면은 1차적인 전제 조건은 각각의 수요자가 시장을 방문하는 데 소요되는 최단 거리 중심이 해당 지역 상권의 중심이 되고 각 지역 상권의 중심축을 연결하면 2차 중심축이 다시 2차 중심축을 서로 연결하면 광역화된 도심이 형성된다는 이론입니다.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에서는 이상적인 형태가 정육각형입니다. 그러나 해설을 보시면 하나의 중심지는 만약에 중심지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원형입니다. 원형. 원형의 형태를 띠고 중심지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육각형 형태가 이상적인 형태가 됩니다. 문제 지문에서는 보통 중심지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원형과 정육각형 형태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43번을 보시면 도매상권의 특성과 관련된 요소 중에서 상대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걸 물어봤습니다. 즉, 도매상권의 특성은 소매상의 입지 및 점포수 및 판매액 고려해야 됩니다. 경쟁 도매상 입지 분포 및 집적도 고려해야 되고요. 취급상품의 상품군, 그 다음에 로지스틱스 비용인데요. 로지스틱스는 일반적으로 물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류 비용을 고려해야 되고 도매상의 가시성인데요. 해설을 보시면 도매상권의 특성 중에서 경쟁자의 입지, 그 다음에 취급상품 및 상품군, 로지스틱스, 즉 물류 비용 등은 중요한 특성에 해당하지만 가시성은 소매업의 중요한 입지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성 그러면 보통 이제 시계를 얘기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가시성. 이거는 주로 이제 소매 입지에서 중요합니다. 도매 입지에서는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뭐 중요하지 않냐 그러는데요. 원래 가시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매 입지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44번 보시면은 출점할 점포에 대한 부지주사의 기본상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출점할 점포는 소유권, 소유자의 신용,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의 법적인 자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 도시계획도, 등기부 등본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로, 고압선, 그 다음에 마을길 등의 장애물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상하수도, 전력가스 등 공공시설 현황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점포를 건설할 건설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부지조사의 기본 항목으로는 부지 면적, 부지 위치 및 부지 현황, 도로 계획 상황 및 소유권 현황, 공사 계획 및 토지 관련 서류, 그 다음에 관련 법규의 검토 등이 있고, 점포를 건설할 건설회사라는 기본 항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항목 물어봤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질문이고요. 마지막 45번 보시면 박스 안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이것은 세 가지 이상의 용도가 한 건물에 물리적 기능적으로 복합된 건물을 개발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얘기는 복합용도 개발에 관한 설명입니다. 복합용도 개발은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했는데요. 복합용도 개발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균형 발전입니다. 이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도시 공동화 현상, 도로 현상을 방지하는 겁니다.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복합용도 개발이 필요합니다. 구성요소들 간의 견고한 물리적 기능 통합에 의한 고도의 토지용을 창출한다는 특징이 있다 맞고요. 도시 내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용도들 간의 상호 보완적인 지원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목적을 가진 이용 대상자 범위를 증대시킨다. 맞고요. 도심지가 서비스 기능 위주의 지역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아니고요. 이걸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을. 이걸 위해서 복합용도 개발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2015년 3회 기출문제를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16년도 1회분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